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메가스터드에서 생명과학 가르치고 있는 백호 선생입니다. 자, 3월에본 어, 어제 봤죠? 여러분들이 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관한 전국연합 학력평가 어, 모의고사 생명과학 원에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3 학생들만 봤죠. 그리고 뭐 뉴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재택으로 시험 보려고 했던 친구들 조금 좀 어, 여러 가지 뭐 서버 다운되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많았었던 것 같은데. 어수선한,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보는, 어, 보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래는 이게 이제 3월 뭐 둘째 주 정도에 보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시기가 그런데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몇주더 밀렸어요. 한두주 정도 더 밀렸는데 하여간 여러분들 어, 어쨌거나 첫 번째 모의고사였기 때문에 남다른 의미를 좀 갖고 있었고 그래서 긴장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어, 시험 보느라고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 뭐 수학 같은 경우 조금 난이도 있었다 그런 얘기도 제가 좀 듣곤 그랬는데 생명과학 1만 이제 말씀드리면 굉장히 정말 쉬웠습니다. 아, 수능이 이런 정도로 나올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아요. 어, 이거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매년 3월 달이 모의고사는 생명과학 1에 한해서 과학탐구 뭐 다른 것들도 좀 그런데 쉽게 내요 학생들이 아직 공부가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다라고 봤는지 항상 좀 쉽게 냅니다 근데 수능은 이거보다 난이도가 훨씬 더 올라가요 조금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난이도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고 대비를 하셔야 돼요 알겠지 또 하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쉬웠음에도 불구하고 정답률이. 30%대, 40%대, 50%대가 막 나와요. 60%대도 나오고 정작 수능이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이 정답률 지금 내가 정답률 얘기하는 건 메가스터디 집계예요. 어, 어제 이제 아, 오늘 아침에 가지고 내가 이제 쭉 집계를 봤는데 이거보다 한 20%씩 더 올라갈 겁니다. 왜? 고3 학생들이 이제 일년 동안 공부를 많이 할 거고요. 한 7, 8개월 남았잖아요. 또 하나 재수생과 반수생이 들어와요. 진짜 공부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선배인데 아픔이 있어서 정말 열심히 각성돼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정답률에 여러분들이 이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정답률이 45%다. 그럼 65% 나올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되고. 뭐그 이외에 큰 특징은 없어요. 어, 문제 중에 독특한 아이디어 문제들이 조금 있긴 했습니다. 특히 1 8번의 방형구 문제 짱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외에는 뭐 특별한 건 없었고요. 어, 평이했습니다 대부분 다 쉬었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이제 구체적인 문제 해설 들어갈 텐데, 3월 학평 이점수는큰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난 겨울 동안, 그리고 학기 초, 한 어, 학교 개학하고난 다음에 2, 3주 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가늠하는 그 정도 의미를 지닌것 뿐이지, 이게 절대 수능 문, 수능 점수로 직결되지 않습니다. 중간 과정이 7, 8개월 엄청나게 많은 변동 점수의 등락이 있을 거고요. 하여간 그래서, 어, 이거에 너무 결과에 연연해 하지 마세요. 자기의 현재 상태만 모니터하는 용도로 쓰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3월 학평 이후 얼마나 여러분들이 분발하고 열심히 하느냐가 수능 점수를 결정하고 여러분들이 대입을 결정할 거야. 알겠지? 그거 좀 명심하시고. 그래서 요거 보고 난 다음에 어, 다른 과목 내가 잘했는데 생명과학원이 조금 부족했어. 그러면 더 공부해야 되겠다. 또는 뭐그 반대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런 걸좀 따지시라고. 어, 내가 다 어, 유전이 아닌 내용들은 다 잡았는데 근데 유전 파트 돌연변이 가게 대해서 좀 어려워서 그럼 그런 그런 파트 조금 더 집중하시고 이런 용도로 쓰시기 바랍니다. 알겠지?